붕어가 있습니다. 파리들 엄청 많고요. 와, 냄새. 애니멀로 TV. 예,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벌써 세 번째 탐험 시간인데요. 첫 번째는 쉬리였고 두 번째 탐험 때는 저희가 중고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. 이번 세 번째는요. 여기 파주인가요? 파주 네, 공릉천. 공릉천에 왔습니다. 한번 목표오종 한번 설명해 주세요. 네, 여러분. 오늘 목표오종은 흰줄 납줄개. 납자로학과 중에서 수컷 발색이 상당히 빨개지고 약간 최고가 높고 가는 애거든요. 예. 그래서 흰줄 납줄개라는 그 어종을 저희가 탐험을 한번 해볼 텐데요. 2차 탐험 때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번 자, 다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. 하나, 둘, 셋. 뿅. 자,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물이 생각보다 더럽다. 엊그제 비가 왔는데 이 상태네. 한번 보시면 소금쟁이가 너무 많아요. 저희가 1차 탐험, 2차 탐험 때에 비해서 상당히 물이 이게 좀 더러운 건 맞죠. 네. 그리고 원래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물고기가 지나가는 게 보였거든요. 근데 그게 지나가는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. 네. 목표종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물이 좀 탁해 보여도 그 어종 그 뭐 1급수, 2급수 지표 어종이 있기 때문에 그 걔네들이 잡히면 뭐 물은 깨끗한 거니까 그거를 그런 애들이 잡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아, 뜰지도 않았다. 자, 저기부터 한번 훑어보지. 그쪽에서 해봐. 진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였다 지금 여기서. 그 발 밑에 이거 사람들이 인공으로 만드는 턱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. 형 여기 잡고 있어봐. 뭐라고? 뭐 큰 애들 지나갔거든. 제가 한번 몰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눈으로 보기에도 일단 고기가 안 지나가는데 한번 저쪽 밑으로 좀 내려가 봐야 될까? 오케이. 아, 그리고 발 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. 바닥이 다 뻘이야. 그치? 들어가. 아, 참. 저 안쪽 조심해야겠다. 수심 되게 깊을 것 같은데. 확 깊어질 것 같은데, 여기. 오, 땅이 꺼진다. 자, 이제 잠. 무슨 줄 알았어요? 저거. 아니, 아니. 그냥 한번 훑어서 가볼게요. 뭐라도 걸리나? 이게 비가 안 와서 이런 건지 저 위쪽에 공사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물도 탁하고 물 흐름도 거의 없네요. 이런데 고기가 안 살 것 같은데. 오! 잡았다! 오! 개화제비도 있다! 저. 사마귀같이 생기네. 물속 사마귀. 저거 형 잡으라고? 쟤는 풀어주자 빨리. 나 쟤 되게 무서워서. 자, 가라. 저러다 날아갈 텐데. 자, 얘는 빨리 보내줍시다. 개아제비에요, 개아제비. 너무 무서워. 자, 물고기 한 마리 잡았는데요. 버들매치인가? 이건 안 잡아가야지.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풀어줄게요. 잠시만.
좀 더 내가 잡을게. 안에 통이 있어. 플라스틱 통. 아, 그대로 그냥 잡으면 될 것 같은데. 오. 됐어? 오케이. 오. 자. 이거 있긴 있는데. 버들매치 같아요. 이거 잡긴 잡았는데. 고기가 살긴 사네요.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. 근데 물이 확실히 탁해. 예. 네. 그리고 진짜 저희가 1, 2차 탐험했던 양평이랑은 확실히 다르게 많이 물이 탁해. 그리고 보입니다. 냄새가 역해요. 아, 좀 심해요. 냄새가. 일단 풀어 줄게요. 잘 가. 장소 옮기는 게 나을까요? 조금만 더 해 보죠. 오케이. 지금 잘 가. 이거 저쪽으로 가자. 여기 내가 들게. 여기가 강 하천 폭이 굉장히 넓어서 거기 생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. 일단 물의 흐름이 안 보인다, 그치? 흐름도 없고. 네, 물의 흐름이 없어요. 확실히 티가 납니다. 중간중간 이런 거 보여. 이거 그냥 부상수초 풀. 물속에서 자라는? 물속에 자라서 올라오는 같은데. 소금쟁이가 많은 것도 물이 안 좋은 증거인가? 아, 모르겠어 그건 전혀. 아, 진짜 물이 안 좋구나. 오, 오, 들어가지 마, 들어가지 마. 나 발 빠졌다. 아, 완전 뻘이다. 와,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너. 여기가 완전 뻘입니다 지금 안쪽이. 다른 곳 가야 되나 좋죠. 사실 물 안쪽에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가도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. 그리고 고기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.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푹 들어가지? 오! 봤어 방금? 어. 이거 보세요. 발 한번 쭉 훑어주세요. 같이 그냥 올려주세요. 아니 아니 그 말고 잘 보시면. 와, 시커먼. 완전 뻘이에요 뻘.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, 뿅! 뿅! 오! 오. 진짜 죽은 땅 맞다, 여기. 여기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? 지금 이제 컷하는 시점인데 돌아서 그냥 딱 발 앞에 죽은 붕어가 있습니다. 파리들 엄청 많고요. 와, 냄새. 진짜 죽은 땅인가 보다, 여기. 빨리 이동하시죠. 빨리 이동하시죠. 저 괜히 들어왔다. 자, 저희 지금 돌아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차로 갈 거고요. 네. 아까 저분께서 검문 하신 분께서 알려주신 그곳으로 가서 거긴 채집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니까 뭐 촬영도 그렇고 네, 그쪽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. 힘들어.